9년 전 아내와 초등학생이었던 두 아들과 함께 취미생활 겸 두뇌운동도 할겸 2,000피스짜리 퍼즐을 중고마트에서 샀습니다 멋진 바다 풍경이 펼쳐진 2,000피스짜리 퍼즐을 사들고 제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맞출 생각을 하니 굉장히 기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퍼즐을 찍은 사진이 없어서 인터넷에서 가장 비슷한 것을 찾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이런 그림의 퍼즐이었습니다. 굉장히 멋진 사진의 퍼즐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바다가 펼쳐진 사진이었죠. 저 검은 바다와 검은 하늘이 펼쳐진 멋진 풍경의 퍼즐을 검정색 교자상에 펼쳐놓고 맞추는 순간이 우리 가정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난의 시작이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온통 같은 세계 바다와 하늘 부분에 천, 천 피스 정도를 맞추는 것이었는데, 검정색 교자상 위에 검정색 하늘과 검정색 바다 피스를 모두 찾는데, 꼬박 밤낮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 고통은 정말 우여곡절 끝에 천, 천, 구백구십칠 피스를 맞추고 난 다음에, 세 피스가 없어진 것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이 주간 온 가족이 눈물과 헌신과 기도로 맞추려고 애쓴 최종 그림을, 우리 가족은 결국 확인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중고 매장에서 퍼즐 사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절대 어두운 색깔의 바다와 하늘이 넓게 펼쳐진 퍼즐을 검정색 테이블에서 맞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제가 지금 다음번에 보여드릴 그림, 이런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면 아마 피스를 찾기 굉장히 쉬웠을 것입니다. 상처도 덜 받았을 것입니다. 어떤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인지 아시겠지요?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기계이지만 영혼의 단짝으로 불리우는 금색 로봇 C3PO와 은색 로봇 R2D2입니다. C3PO를 보면 R2D2가 생각이 나고 R2D2가 보이면 C3PO가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것은 아마 스타워즈를 보신 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의 그림처럼 마치 C3PO를 보면서 옆에 설령 어떤 다른 피스가 비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피스가 들어가야 될지는 어렵지 않게 알아챌 것입니다. 신학도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교회, 사역, 자신의 소명에 대해 막연한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피스를 잃어버린 느낌을 갖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피스를 찾지 못하거나 잃어버린 듯한 경험을 하신 적은 여러분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읽어내려가면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조각이 생략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각은 이 그림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각입니다. 그리고 이 숨은 그림 조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과 사역과 소명에 있어서도 에센셜 피스 가장 핵심적인 조각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0장 25절을 보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25절에 나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는 무엇이 기록되었고, 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고 반문을 하시자, 율법교사는 27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뒤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혹은 강도 만난 자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율법교사가 대답을 한 부분, 그렇다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 흐름이 여러분들 자연스럽다고 느껴지십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많이 듣고 읽을 때마다 이 말씀 속에서 마치 가장 중요한 퍼즐 한 조각이 빠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조각은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소위 강도 만난 자의 비유 혹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알려진 이 누가 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숨겨진 퍼즐 조각을 좀더 살펴보기 위해서는 누가 복음 10장 전체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앞에는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실 동네에 미리 앞서서 70명을 두 명씩 짝지어서 파송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시고 또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16자리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지 않는 자는 나를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일을 저버리는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파송하는 사람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가운데에 귀중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셨던 내용과 비유가 등장한 후에 그 뒤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가정으로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잘 모실 수 있을까 분주하게 바삐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동생 마리아는 자신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에 귀, 귀, 귀 기울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자 마리아 마르다의 마음속에 부하가 끌어올랐습니다. 주님께 불평을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마르다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70인 파송에 이어서 율법교사와의 대화,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로 이뤄가는 그 과정 가운데의 문지방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읽으시면서 본문을, 본문이 마치 잘려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다면 그것은 정상입니다. 마치 우리가 미술관의 한 전시관을 보고 나서 다른 전시관으로 넘어가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목적이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어떻게 신학적으로 엄격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10장을 어릴 적부터 읽어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도전 앞에 제가 그 답을 찾아가고 그리고 저에게 주시는 도전을 풀어가는 그러한 개인적인 여정이자 우리 장신공동체에게도 동일한 질문과 도전을 던지면서 그 하나님의 도전으로 초대하는 것이 이 설교자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 속에서 어떤 조각이 여러분 숨겨져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조각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림 조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율법교사의 모습과 마음이 너무나도 당당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당당했으면 혹은 얼마나 당연했으면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율법교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질문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교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은 두말할 것도 없이 본인이 잘하고 여기고 있다는 것일까? 아니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질문으로 건너뛰었던 것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저에게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웃사랑도 꽤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이 이야기에 다다르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시험했던 율법교사가 왜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는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이기도 했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곧 구원을 얻는 것이자 자신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상급을 받는 보상을 받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심은 복음서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 물었던 한 관리의 질문. 마태복음 19장에서 동일한 질문을 물었던 한 사람의 질문 모두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율법 교사에게 다시 그 질문을 되돌려 줍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니? 율법 교사에게 율법이 뭐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묻는 것은 마치 수학교사에게 수학 문제에 대해서 묻는 것과도 같습니다. 혹은 성경고사를 막치고 혹은 신대원 입시를 막치고 난 우리 학생들에게 성경에 어떤 나, 내용이 나와 있는지 물어보는 것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는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그는 분명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한 사람이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물었을 때 똑같이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의 대답에는 정답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10장 29절을 보면 이한 구절에서 예수님의 정답과 율법교사의 정답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율법교사의 마음과 의도, 생각, 그의 신앙의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29절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가 율법을 바라보는 시선, 율법을,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의도가 이한 구절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고 싶은 욕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결국 그의 관심은 율법 너머에 있는 본질이 아닌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이몸 말씀 속에서 숨은 그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드러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진심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교사는 그가 한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미처 깨닫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우리의 시선을 영생의 출발점으로 향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영생의 진정한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들려주십니다. 10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곧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신 바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20장 20절을 이렇게 풀이해 놓고 있습니다. Not what you do for God, but what God does for you.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한 일, that's the agenda for rejoicing. 그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어줬고 병자를 고친 후에 우줄할수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웃사랑을 이만큼 했다라는 자부심으로 어깨가 하늘을 솟아 있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바쁘게 섬기고 있는 것을 보람으로 삼고 있는 마르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 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한 일, 그것이 너희의 영생의 기쁨의 출발점이다.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과 인격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소위 지혜롭고, 소위 슬기롭고,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율법교사에게 어쩌면 하나님은 당연한 하나님이 아니었을까요? 숨겨진 하나님이 아니었을까요? 소위 좋은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훌륭한 사역을 준비하고 세상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며 교회와 학교 현장에서 분주하게 사역하고 봉사하는 우리에게 어쩌면 하나님은 너무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숨겨지시지는 않았을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탈진과 번아웃. 사역과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당연한 하나님 혹은 숨겨진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 신학 안에 갇혀진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 더 이상 내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할 때. 우리나 아마도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림 가운데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난 한 주간 기도하는 가운데 내 영혼과 마음을 흔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간 내가 하나님과 가장 섬기면서 사역과 봉사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순간은 과연 언제입니까?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질문했을 때그 율법교사에게 영생이란 자신의 삶의 토대를 흔들고 새롭게 하는 에너지아틱한 힘이 아니라 정적인 지식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그 다른 박질이 그 행동함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유에서도 이야기에서도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가장 분주하고 가장 바쁘고 가장 열심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동생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과 감정에 사로잡힌 정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정적으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의 마음 가운데 쉼 없이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는 동적인 운동과 에너지가 그 안에 차 있었다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처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는 이 비상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운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소유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영생에 대한 소유와 획득의 질문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위해서 누구를 향해 달려가야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피스를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6장 1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가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프고 상처받은 바닥치는 부위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자신의 주머니를 열어 요관비를 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힘 입어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원동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라고 물으셨을 때 정답은 교회학교 아이들이 흔히 대답하듯 사마리아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물으실 때에 그 이웃은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자비를. 자비의 마음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삶을 관통하여서 그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돌보는 사람,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더 이상 당연한 하나님이 아닌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사랑하시고 사명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삶의 원천이 될 것이고,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행하는 자들의 사역과 봉사의 원동력이 될 것이며,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의 여정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니라, 핵심 찾기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능도 주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현장도 주시고, 섬김과 봉사의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원천이 되는 그한 가지, 바로 하나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과 공사와 사랑의 실천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